아시아 최대 규모의 경기 안산 항공전이 다섯 번째 막을 올렸습니다. 꿈의 비행 축제 현장을 최창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무동력 상태로 지면에 닿을 듯 수직 하강하는 경비행기. 이어진 대한민국 공군 비행팀 블랙이글의 단합을 상징하는 T자 대형과 지난해 국제 에어쇼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레인폴 대형은 탄성을 자아냅니다. 또 세계 유일의 제트 고객팀인 스위스 브라이틀링도 장관을 연출합니다. 사실 이런 항공전은 처음인데 대한 에어쇼와 함께 볼거리도 많고 날씨도 화창해서 가족들하고 참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푸른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행글라이딩 체험과 직접 영화 속에서만 보던 조종사 복장을 하고 경비행기를 타보는 체험도 인기입니다. 직접 와서 비행기도 타고 에어쇼도 보니까 훌륭한 것 같고 즐거워요.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경기 안산 항공전은 에어쇼뿐만 아니라 레저 항공산업관을 비롯해 항공기의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체험관과 조종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많은 가족들이 오셨습니다. 즐겁고 아주 하늘 마음껏 나는. 특히 초등학생 2만여 명이 그린 세계 최대 규모의 2.7km에 달하는 모자이크 거리, 플라이로드도 놓쳐선 안 되는 볼거리입니다. 경기 안산 항공전은 이곳 안산시 사동 일원에서 앞으로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. 꿈과 비행의 축제 현장에서 경유지TV 최창순입니다.